자, 2조이란 본문 전단 요건은 했고요. 그럼 이제 5조 요건. 돌아가겠습니다. 국가배당법 제5조 1항의 요건. 자, 국가배당법 5조 1항은 물건의 어떤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물건의 하자로 인한 피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건이 네 가지인데 공공의 영점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인과 관계. 손해. 이렇게 네 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하나씩 보면, 공공의 영점을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국가 지자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점유 관리하는 강학상 공물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점유 관리하는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공공의 영점을 인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 강학상 공물, 학문상 공물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해요.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건을 말하는데 공법에 제공을 받는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한 물건을 말하는데 이 공물에는 그 목적에 따라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공용물. 이게 뭐냐면 관청 건물, 행정기관이 직접 쓰는 물건 있죠. 정부종합청사 건물, 뭐 청와대 건물, 구청이나 시청 건물. 이렇게 행정기관이 직접 쓰는 물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물건을 공용물이라고 하고 공공용물. 도로나 하천, 바다처럼 일반 국민한테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물건들. 공원, 도로, 하천, 바다 이런 거, 산 이런 것들 말하고 보존 공물, 문화재죠. 국보나 보물. 이런 세 가지가 공물입니다. 목적에 따라.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 바로 국가한테 있으면 국유공물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공유공물. 사인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사유공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세안도나 이런 김홍도의 작품 중에 국가나 지자체한테 소유권이 없고 간송미술관 이런 재단법인한테 소유권, 사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한테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국공유재산이라 하는데 국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 바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같은 이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물이에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 재산. 근데 일반 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있어요. 일반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금싸레기 땅인데 주차장하고 있다. 개인이, 사인이. 그러면 그게 바로 소유권 그 토지에 강남이나 종로의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하고 있다. 그 주차장 소유권자 띄워보면은 국 아니면은 서울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나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예요? 그 주차장 하고자 하는 그 민간 사업자랑 임대차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임대로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영리 목적, 돈 벌려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일반 재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사물, 사법상 사법에 적용을 받는 사물이기 때문에
일반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도 일반 재산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지 몰라도 일반 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는 강학상 공물이 아니므로 5조 1항 요건이 충족이 안 되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유관리해야 된다. 바로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이 직접 점유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강학상 공물이긴 한데 국가지자체가 직접 점유관리하지 않아서 국배법 5조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게 뭐냐. 고속도로. 왜? 고속도로는 국민한테 공익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건, 공공용물이라는 공물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5조 1항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 안 되느냐.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게 누구냐. 아마 통행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지자체가 받지 않죠. 한국도로공사라는 법인, 국가와 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이 돈을 받잖아.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공물이긴 하지만 국가지자체가 점유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점유관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법인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국도,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나 지방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 있죠? 이런 게 다 국도, 지방도거든요. 이런 경우에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5조 1항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치 또는 관리하자. 인과관계 손해는 뭐 똑같은 얘기고, 설치 또는 관리하자는 당해 곡물이 갖춰야 될 완전 무결한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 이런데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 이 둘 중에 어느 두 가지 모두 인정되면은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하고 예견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회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자, 바다라는 곡물. 바다에 우리나라 여름이나 가을에 태풍이 온다. 바다 위에 태풍이 있다는 거, 태풍이 이제 불어오는 것은 바다로서의 완전 무결한 안전성을 결여했죠. 근데 이거 설치 관리 하자가 있는가 했을 때 바다에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긴 해. 근데 회피할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회피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 안 돼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지진 예견할 수 있죠, 누구나. 회피할 방법이 있어, 지진을. 나지 마라 하면 나지 안 지진이 안 나. 회피할 방법이 없잖아. 설치 관리 하자를 부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 순찰해서 예견도 가능하고 회피할 수 있었으면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하고 2시간에 한 번 순찰해서 2시간에 한 번 순찰로는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 설치 관리 하자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내렸는데 좀 미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통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2시간에 한 번 순찰하면서 보니까 통행할 수 있었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이제 잠길 정도야. 그럼 여기에 사람이 진입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시간에 한 번 순찰해서 보니까 아 이거 죽을 수 있겠다라고서 통행 금지 조치를 했다. 그럼 뭐예요? 손해 발생을 회피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2시간에 한 번 순찰 안 해가지고 도로가 이미 물에 잠겼는데 통행 금지 조치를 안 해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사람이 그 도로에 빠져서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는 거죠. 알겠죠? 바로 예견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회피할 방법도 있었으니까. 2시간에 한 번 순찰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천은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는 누구나 예견할 수도 있고 회피할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를 대비해서 제방 높이나 하천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7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내려가지고 그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 이거는 예견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회피할 방법도.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는
100년에 한번 내리는 비는 회피할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제방 높이를 튼튼하게 쌓으면 회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치관리 하자는 인정해서 국가상 지금 인정했는데 그 예전에 30년 전이죠. 중랑천이 범람해서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3층까지 물이 다 들이찼던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때 비를 보니까 1000년에 한번 내리는 비였어. 그럼 예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견이 가능하다 한들 회피할 방법, 1000년에 한번 내리는 비를 대비해서 한강을 관리하려면은요, 한강 제방을 63빌딩 수준으로 쌓아야 돼. 회피할 방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가배상은. 손실보상은 지금 보실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남는 게 행정심판과 행정수송이거든요. 행정구제에서.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수송법을 배우면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행정수송법.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행정수송법 먼저 한 다음에 행정심판 할 겁니다. 분명히. 책으로 보시면 344페이지는 행정수송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볼게요. 개관을 이제 오늘 개관을 하고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행정소송, 소송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규정돼 있어요. 크게 네 가지죠. 그래서 주관적 소송. 요거는 이제 법률상 쟁송.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 바로 법률상 쟁송이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에 대해서만 그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법원은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은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어쨌든 주관적 소송은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송으로서 행정부처 행정객체 간에 처분 등이라는 그 행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죠. 처분의 행정행위랑 거의 비슷하니까. 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등이 아닌 비권력작용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항고소송에는 13유형. 적극적인 처분 등이 나오는 경우고, 이건 적극적인 처분 등이고, 이사 유형은 처분 등, 바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행위를 안 하고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 의사면허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의사면허를 안 하고 거부나 부작위했을 때. 이게 이제 이사유형.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권력관계.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인 권력관계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나오는 13유형과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주체가 안 하고 거부나 부작위하는 이사유형으로 나뉜다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명드렸고, 그 부분 제가 그 매일같이 거의 복습하다시피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이거는 꼭 복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적극적인 처분에 대해서 나오기 전, 예를 들어서 발표, 정부가 발표가 났는데 청담동에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겠다. 아직 하진 않았고. A 회사한테 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발표가 난 거야. 청담동 주민들이 당연히 핵폐기물이 설치가 되면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허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설치허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이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없어요. 행소법 규정이 이럴 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 항고소송으로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됐습니다. 무명 항고소송으로 예방적 금지 부작위소송 인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 바로 적극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 부작위, 금지수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한마디로 결국 설처가라는 색폐기물 설처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미리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항고수동은 존재 안 한 거죠. 현행법상. 나온 후 이제 설처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제서야 그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처분 등에 대해서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면은 취소소송 제기하고 그 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면은 무효 등 확인소송이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유형에서 행정행위가 해야 될 의무 의사면허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의사면허를 거부했을 때 거부인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다 써 그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에 거의 다 써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작위하고 있을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현행법상 아니 이제 여기에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나 부작했을 때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무명항고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이 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돼 있지 규정돼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마찬가지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이 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만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 의사면허 이행 의사면허 행정행위 이행청구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의사면허라 행정행위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바로 의무이행소송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사소송으로는 비걸러 처분이 아닌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 비걸러 적용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 무슨 뭐 연금 지급 청구 소송 공무원의 보수 봉급이나 수당 지급 청구 소송 이렇게 금전 지급 같은 비걸러 적용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과 비걸러 적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소송으로 근데 이 객관적 소송은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소송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 그리고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소송은 원래 법원이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객관적 소송도 얘기하면 법원은 우리는 심판할 권,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거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제기하면 각하해야 돼. 단지 이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한 객관적 소송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소재기가 가능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소재기가 가능하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재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원래는 법원의 심판 권한이 아니지만 법률에서 이거는 법률상 쟁송이 아니지만 법원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네가 심판 좀 해라고 권한을 부여하면 그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법원이 법률상 쟁송이 아닌 객관적 소송에 대해 심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재기가 허용되는 그게 뭐가 있는가 했을 때 기관소송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기관소송과 국민이 자신의 권리 침해와 상관없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제기하는 민중소송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소재기가 가능하다.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 소송으로서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판할 권한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만 소재기가 허용돼서 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소송법에는 항고소송이 중심인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거부처분 취소소송, 도무 취소소송 무효니까 부작위 이렇게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법행소송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34개의 조문이 취소소송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취소소송 절차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나머지 소송 절차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취소소송 제기했을 때 취소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이 어떤 식의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느냐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계시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행정소송법은.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옛날에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행정소송에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문이 여러분들 지문이 80개 정도의 지문이잖아요. 20문제 80개. 그렇죠? 근데 그중에 행정소송에 관한 지문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퍼센트지가 옛날에는 그냥 뭐 그 많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두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서 한 8개나 4개 정도 지문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최소한 20개 지문이 나오고 많을 땐 30개 가까이 지문이 나옵니다. 행정소송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80개 지문 중에 30개가 지문이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20개 지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5문제 정도. 아시겠죠? 4문제에서 5문제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행정소송이 4문제인데 왜 그 20개, 30개라고 하느냐? 다른 걸 물어볼 때도 행정 심판이나 행정 계획이나 앞에 있는 부관에서도 행정 소송과 관련된 지문이 한꺼번에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따져보면은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행정 소송이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취소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 판결 내리느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네 어디를 어느 조직을 가시던 뭐 그런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엘리트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트 조직 이제 판사들 중에도 아마도 그 판사들 중에 가장 똑똑한 판사들이 가는 데가 행정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행정소송법이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행인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출제위원 하시는 분들이 행정법 교수님들이신데 그렇게 어렵게는 낼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제로는 진짜 더럽게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법조계가 좀 진짜 많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초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실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데는 분쟁을 해결하는 거잖아. 뭐야? 분쟁을 많이 겪어본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해결하는 게 좋아요. 법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굳이 여기에 갈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트로만 구성돼 있어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진짜 심했어요. 무슨 얘기? 옛날에는 대법관이 14명인데 옛날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예요? 경기고 서울대법대가 아닌 대법관이 한 명 정도? 아시겠죠? 그 외에는 13명 다 경기고 서울대법대. 아주 공식이야, 공식. 아시겠죠? 그럴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또 서울대 법대랑 고려대 법대. 고대는 이제 저희 학교는 마피아라고 불렸어요. 고대 검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마피아처럼 이제 조직을 꾸려서 그런 조직들이 되게 심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엘리트들끼리만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실제로 이제 사법고시 붙은 사람 중에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년 그 장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결국 뭐 결혼을 또 이제 선봐서 하다 보니까 뭐 있는 집 그 분이랑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기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그 서민 생활을 이제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쟁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건데 이걸 해결하는데 엘리트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역사적으로는 프랑스랑 비슷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가 대혁명에는 군주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귀족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전 군주제 하에서 법원의 판사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었어요. 엘리트.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자기들을 이해 못하고 막 이상한 판결 내리고 분쟁을 해결 제대로 못하니까 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앙 또한테 그거 좀 오바된 거긴 하지만 빵이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잖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서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대혁명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귀족들을 그러니까 왕의 목은 치고 귀족들과 하다가 타협을 해서 민형사 사건은 귀족들 니들이 뭐 판사로 많이 있는 법원이 하되 중요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평민들로 구성된 꽁스에 됐다. 국참사원에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은 또 프랑스는 뭐예요? 법원이 실제로 두 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귀족들로 구성. 지금은 이제 귀족이 별로 프랑스에서 없어지긴 했으니까 귀족들 예전에 이제 귀족들로 구성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과 평민들로 구성된 국참사원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행정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행정법원에 가서 판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뭐 쓴다는 얘기했습니다만 볼게요. 국민이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이 취소소송을 맡은 법원, 행정법원은 어느 어떤 소송을 맡으면은 항상 법원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를 해요. 그래서 당해 소송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해서 소송 요건을 미비했다. 그럼 이제 법원은 각하 판결.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그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심리를 안 하고 문전박대하는 각각 판결 내리고 이제 수동 요건이 갖춰졌다. 그럼 이제 비로소 이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해보는 거죠. 또 본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이 취소소송이 갖춰야 될 수동 요건. 행정소송법의 기준에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가 요구되는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소송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판단 방법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판단은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원고인 A가 취소 소송 얘기하면서 저는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라고 주장해. 그리고 피고의 행정청도 원고가 소송 요건 모두 갖췄어요. 인정해.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원고인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법원은 각하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피고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각하해버릴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 시점. 시기. 사실심, 변론, 종결심. 사실심, 변론, 종결심인데 사실심은 뭡니까? 우리가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에서 1심과 2심까지가 사실심이에요. 3심 대법원이죠.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판단 그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기준 시점은 1심과 2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요. 변론 종결시는 언제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판결 선고 2주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고일로부터 2주 전.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재기 당시에는 소송 요건을 갖췄는데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소송 요건을 미비했다. 그럼 법원은 각하판 걸 내리고요. 원고가 소재기 당시에는 소송 요건을 미비했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소송 요건을 갖췄다. 그럼 법원은 본안 심리에서 본안 판결을 내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취소소송이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 갖춰야 될 소송 요건은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할권. 구조인데, 이 관할권은 그러니까 취소소송에 대해서 어떠한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했을 때 행정소송법 구조는 피고인 행정청이 소재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소재하는 서울시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고 청주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장이라는 피고인 행정청이 소재하는 청주시를 관할하는 청주행정법원에 제기를 해야 돼요. 단지 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법원 본원은 뭡니까? 그냥 이런 거 시험지 나오지도 않겠지만 지방법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 그게 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충주지원 하면 뭐예요? 그건 지원이에요. 본원이 아니라. 청주지방법원이 본원이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하면 충주지원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충주시장이 소재하는 충주시를 관할하는 충주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에 시도소송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시험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나오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적격 형소법 2조 1항 1호와 19조. 대상적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인데 여기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처분과 등이다. 그 때문에 만약 국민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그것이 취소소송 대상 행위가 처분도 아니고 등도 아니다. 법원은 대상적격 금결로 각하해버립니다. 아시겠죠? 대상적격 소송 요건이니까 대상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한 소송 제기했으므로 각하해버려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일단 먼저 등이 뭐냐? 등이 뭐냐에 대해서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재결. 그러니까 국민이 만약 취소심판을 청구했어.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기각재결을 내렸다. 그 재결이 처분 등할,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 등할 때 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결은 뭐 당연히 행정행위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등은 재결인 게 분명하니까 됐고 핵심은 이건데 처분. 이 처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행정청이 한 적극적으로 한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과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나눠서 보는데 행정청이 한 어떤 적절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개념 목표를 갖춰야 된다고 봐. 첫 번째, 일단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의 행위. 두 번째, 구체적인 규율. 세 번째, 공권력 행사.
네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이런 거 다 뒤에 써져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법률에 특별 후대수단 없을 것. 첫판례는 행정청의 어떤 적정이니까 이 다섯 가지 개념지표를 갖추고 있으면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 행정청의 행위에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청의 행위,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 근데 이때 행정청의 의미는 행소법상 행정청. 얘기만 할게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뭐냐?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는 조직법상으로 보면은 행정청이 아니라 의결기관에 불과해. 그러나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방의회 명의로 징계의결 처분했다. 그럼 그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징계의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잖아. 그때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 규율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은 추상적 규율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가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이 있으면 구체적,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 규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최저임금 고시는 처분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왜? 추상적 규율이니까. 최저임금 고시는 어떻게 돼 있어? 시간당 9천 원. 시간당 9천 원. 고유 이름 있습니까? 이름? 없잖아.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 유예 매체물 결정 고시는 처분이야. 왜? 다음 각호의 매체물을 청소년 유예 매체물로 고시한다. 1. 슬램덩크. 2. 맥심. 맥심 슬램덩크는 고유 이름, 이름이잖아. 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앤드 공권력의 행사.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사법작용이나 또는 비권력작용은 비권 이렇게만 쓸게요. 공권력 행사는 공법작용과 권력단독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법작용이나 비권력작용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처분이 돼요. 그러므로 전혀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못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행정 지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실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주류거래 중지 요청, 어떤 기업과 주류거래 하지 말라고 어떤 A라는 회사한테 주류거래 중지 요청이라는 행정 지도 했을 때 이 요청을 요건으로 해서 주류거래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되지 않거든.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함으로 처분이 아니라서 대상적 경별로 각하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비록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특별한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개별법에 따른 특별한 권리구제만 가능하고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따른 권리구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과태료. 과태료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하면 법원은 대상적격,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소송제기라고 해서 각하해요. 왜냐면 과태료는 이 네 가지는 모두 갖춰, 행정행위야. 그런데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서 국민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률, 개별법에서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 거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개별법에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따라 하면은 법원은 각하해버립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수 등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세 가지인데 일단은 공권력 행사에 거부해 있고 이건 단순히 외우면 되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당의 거부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그냥 신청권이라고 쓰고 신청권이 있을 것 거부나 부작위 이런 거는 상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여튼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 국민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결국 행정위에 대한 거부일 것을 요구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기에다가 이제 판례는 거부나 부작위에서 대상 적격이 있는다면 신청권이라는 게 요구되는데 그게 뭔지는 나중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판례 입장에 따르면 뭐예요 요것만 외우면 돼 아시겠죠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는 결국 적정 행위라면 요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고 거부라면은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판례에 따르면은 처분의 개념에 당해서 취소소송 대상이 되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 얘기했는데 그 행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적정 행위인데 이 다섯 가지 개념 지표 중에 어느 하나를 못 가졌다 그럼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대상 적정별로 각하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원고 적격. 이건 원고로서 자격인데 형소법 12조. 그럼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돼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정소송법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재기하면 원고 자격을 인정하고 원고 자격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송 제기하긴 했는데 당해 취소 소송 제기한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럼 법원은 그 원고 자격 근결로 각하합니다. 근데 이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다수결과 판례는 넓은 의미의 권리, 광의의 권리.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데 광의의 권리 그냥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판례 표현에 따르면 권리라는 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의 권리죠 그러니까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그런 게 없으면 원고적 경별로 각하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의 권리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데 1, 2형에서는 항상 권리가 있다는데 다툼이 없어. 왜? A한테 영업정지 6개월 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A는 뭐야?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이라는 권리를 침해받잖아. 그러니까 항상 권리가 있으니까 원고적격 인정되죠. A가 의사면허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2유형이잖아. 이거인 경우 뭐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이 거부로 인해서 뭐예요? 의사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 바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받은 항상 원고적격이 인정돼. 아시겠죠? 이런 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1, 2, 6. 제3자 소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A한테 뭐 200층 건축허가를 해서 바로 옆에 거주하는 사람이 햇빛을 못 보게 됐어. 이런 경우와 흑산도에 거주하고 있는 C가 햇빛도 볼 수 있는데 이 건축 서울의 건축허가 200층을 나온다고 흑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해받는 게 있어. 이런 경우 이런 제3자 행정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되겠을 때 원고 적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있을 거야. 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 집 바로 옆에 200층 건물이 지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햇볕 영원히 못 보잖아. 우리가 그 햇볕을 볼 수 있는 걸 뭐라고 할까? 일조권이라고 권리라고 일조권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조권이라는 권리 침해가 있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원고적 인정돼. C는 권리라는 게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한 사람의 이익인데 먼저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권리가 되는데 아니 흑산도에 살고 있는 C가 서울에 위법한 200층 건축허가로 침해받은 이익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익이 없으니까 그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고적 인정되고 각하. 이전 쓸데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 좀 됐으니까요. 10분 정도 쉰 다음에
협회소 입부터 나머지 소송 요건도 해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